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만나뵙게 됐어요. 아름다우십니다. 아름다운 공간 살고 있는 최수입니다. 좋으시겠습니까? 또 요즘에 예능 프로그램의 대세가 가족 예능 프로그램인데 거기서 느끼고자 하는 것도 사실 따뜻함이거든요. 그리고 따뜻함을 전해주는 그것도 이제 예능의 역할이기 때문에 저희가 만든 프로도 따뜻해서 서로 완전히 다른 문화권에서 사는 두 가족이 만나는 거잖아요. 그 집에서 그 집 구성원들과 함께 같이 사는 거니까 저희가 생각할 때는 이왕이면은 저희가 도시에 살고 있잖아요. 그러니까 생각해보지 못했던 그런 환경의 가족을 한번 만나보시는 어떨까. 전에 한번 가보고 싶은 곳이 될 수도 있는데 제가 만약에 병이 나거나 몸이 안 좋을 경우에는 모든 사람한테 다 민폐를 끼치고 무엇보다도 최승우 씨한테 제일 미안한 게요. 그런 거죠. 제가 별명이 종합병원이거든요. 이렇게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제 주위에서 모든 사람들이 다 말렸었어요. 근데 어딘가 마음 한 구석으로는 왠지 가야 될 것 같은 마음. 설마라고 생각했어요. 설마 그곳에 여행하겠다고 하는데 아마존이라고 하는 사람이 과연 몇 사람이나 나올까라는 그런 의구심도 갖잖아요. 못 가요. 생각은 갖고 있지만 갈 수도 없잖아요. 그래서 한번 도전은 해보고 싶었는데 설마 했어요.